진짜 그래서 내가 아, 이 형이 연락 올 사람이 아닌데 와이프가 왜 갑자기 왜 연락 오냐고 나 아무래도 통보 받은 것 같다. 이제 진짜로 뭐 저 통보라고 생각하고 나오신 거예요? 약간 마음을 먹었어요? 나 솔직히 약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. 우리 멤버 중에 누군가의 변화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멤버들이 다 서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자,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호 형이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길래 자, 어. 홍철이 사건 이후에 그 톤이었어요. 아 그래요? 네, 톤 딱 자체가.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마음을 먹고 내려왔죠.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? 나는 같이 떠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나? 같이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야, 한다라는 거 심각하게 생각했구나. 아니, 이제 지난주에 마라톤 끝나고 제가 이제 준하 형이랑 술을 한잔 했거든요. 아니, 그렇게 얘기하셨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준하 형도 네.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.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. 우리 저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바로 직접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통보하시는 거예요? 오늘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. 아... 아니 지금 아니, 그게 아니고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. 아,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. 통보하실 거면 시원하게 네. 너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. 자, 우리 그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지금 방송 안 하는 도중에 생겼잖아요. 네, 그 유행어. 아, 그거 해도 돼요? 한 번에 오케이. 다 똑같이. 다들 너무 조심스러워서. 정말 말 그대로 주말 저녁에 즐거운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심기 일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먼도전 기대! 야, 이거 진짜 해도 돼? 안 맞췄는데 알죠? 어. 우리 저 조세호 씨 좀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? 아, 근데 조금 약간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VCR 보는 거 좀 표정을 지켜봤는데 진짜 남의 거 보듯이 좀 보시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제 얘기는 아니니까 이게 좀 막 제 얘기처럼 볼 수 없고 이거 보다가 저 위에 뉴스도 좀 보고 했어요. 저 위에 뉴스가 왔어요. 아, 지금 도로 교통 상황이요? 신간 신간 인터테인지 어때요? 한번 보니까 무슨 뭐 치안인가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. 자, 보안 뉴스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. 탈질까 봐 염려는 안 하세요? 대단한 용기인데요. 잠깐만, 안 되는 상대라면서. 자, 끊었다가.